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네, 지금 자가격리한 지 3일째입니다 와, 저기 밖에 보시면은 꽃이 진짜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벌써부터 밖에 나가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제가 어제 바이러스 그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예상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 상황에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나라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국경이나 공항을 폐쇄하고 뭐 상점이나 레스토랑 문을 닫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런 엄격한 통제들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조금 달라요. 한국은 지금 이동 제한이나 뭐 지역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효과적으로 또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보통은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갔죠. 아, 근데 그거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검사 자체도 한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오는 것까지도 하루가 안 걸렸어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드라이빙 스루랑 워킹 스루거든요. 간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검사를 이미 마쳤고, 이게 집단 감염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수준이 높으면서 또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의료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싼 값에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더라도 병원 가면은 막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되게 싸요.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짜로 받았고, 뭐 증상이 있거나 의심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다 공짜로 검사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검사 비용이 엄청 비쌌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 있는 걸 막 숨기고 병원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확산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투명한 언론.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모든 이런 뉴스를 투명하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확진자나 사망자를 막 숨기고 막 이랬으면은 더 큰 패닉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빠른 동선 파악과 신속한 정보 공유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에 봉쇄나 이동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국은 환자를 기다리질 않아요. 환자를 먼저 찾아내고 검사하고 추적을 합니다. 이제 확진자는 물론이고 확진자랑 접촉을 한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상태나 동선 파악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이거를 바로 공유를 해줘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모든 이런 확진자에 대한 경로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자 같은 거 봐도 뭐 몇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게 확진자 뜨자마자 바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락다운 없이도 한국이 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높은 국민의식. 한국인이 국민의식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 물론 한국이 안 좋은 점도 되게 많지만 최소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남들을 진짜 잘 배려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패닉이나 사재기나 그 이런 거가 진짜 하나도 없고, 뭐 마스크나 휴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한국 사람들 뉴스 보면서 막 미국에서 막 휴지 가지고 싸우고 그런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진짜 이해 못해요. 아니, 휴지가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저거 가지고 싸우지? 막 이래요, 진짜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정부를 또 많이 신뢰를 하고, 뭔가 또 지침이 내려왔을 때 뭔가 서로서로 도와야 된다, 이걸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확산이 많이 퍼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지금 한국이 잘 통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거고. 그치만 최소한 굉장히 한국 정부랑 국민들 모두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이제 서로 배려하고 또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직 격리 생활 많이 남았는데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안녕.